이분은 일본인 그 지주들의 어떤 쌀 수탈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찍었죠. 그래서 제목은 제국의 평야라고 적고요. 만주로까지의 어떤 교통로를 철도를 놓는 것에 대한 그런 시설, 그래서 급수탑을 찍어서 그 타이틀은 제국의 바벨탑이라고 쳐서, 그래서 요 안에 3개의 어떤 작업이 들어가 있죠. 일본이 일으킨 침략과 전쟁에 대한 제 현상을 기록한 것이고요. 그래서 인물을 추적을 해서 당시의 체험자들을 섭외하고 해서 그 의미 있는 공간에 모셔놓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남경 대학살 당시 일본군의 총에 의해서 어깨에 총알을 맞고 불구가 된 중국인이에요. 그래서 그분을 섭외해서 남경 대학살 기념관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. 제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작업을 진행했고요. 그래서 국내에는 그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, 제주도의 군사기지, 일본군 기지, 또 중국의 어떤 그 길림성, 또 731 부대가 있는 흑룡강성 하얼빈, 그리고 남경 대학살 현장인 남경 대학살 기념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그와 관련된 분들을 촬영하고 또 인터뷰하고 진행을 했고요. 요 뒤에 거는 이제 군함도에 어떤 열악한 공동주택이나 학교에 대해서 촬영을 했고요. 당시 그 징용된 그 조선인들의 주거 환경이나 그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작업을 한 겁니다. 이 작업은 그 마루타의 현장 731 부대에서 당시 생존했던 노동자를 섭외해서 촬영한 것입니다. 이분은 그 일제 강점기에 한센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그 오게 된 분이고요. 신사 참배를 거부한 죄로 거세 남성 성을 제거당한 그런 분이고요. 그래서 뭐 송가발은 일을 하면서 상처로 다 잘린 그런 분입니다. 일제기 어떤 한국의 상황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인물을 찍었고요. 그 제국의 휴먼을 시작하는 그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.